나의 첫 가드닝 수채화 컬러링북 작가 별나라입니다. 이번 책에는 가드닝, 원예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쁜 일러스트들을 가득 담아보았어요. 어떤 그림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프롤로그를 이렇게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책 안에 들어가는 일러스트들을 이용해서 사진을 몇 장 찍어서 넣어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넣는 부분인데요. 자주 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이에요. 이 부분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감과 부추천, 붓과 물감의 보관 방법, 색이 흐리멍텅하고 지저분해졌을 때 해결 방법, 종이가 자꾸 벗겨질 때 입체감이 나도록 색칠하는 방법, 또한 물감을 깨끗하게 보관하는 방법도 여기 설명을 드렸고요. 팔레트판에 얼룩했을 때 대처 방법, 넓은 부분 색칠이 어려울 때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수채화 기초를 탄탄하게 잡을 수 있는 20색상환 그려보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항상 넣는 부분인데요. 정말 정말 중요하고 제가 예전에 미술학원 했을 때도 우리 학생 친구들한테도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도록 교육을 했어요. 왜냐하면 색깔을 만드는 기본적인 원리를 이 20색상환을 한번 하시면 머릿속에 확실히 잡고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 윗부분에 설명도 넣었으니까요. 읽어보시고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채화 기초. 저는 제 컬러링북 책에 수채화 기초 부분을 항상 신경 써서 넣는 편이에요. 이걸 하고 색칠을 하냐 안 하냐가 정말 천지 차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도를 흐리게 했을 때 같은 색이더라도 아주 밝게 나오고 진하게 나오는 거, 이 두 가지를 꼭 해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로로 점점점 진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냥 네모칸으로 하면 심심하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이렇게 약간 일러스트 느낌의 그림을 그려 넣었어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엔 혼색하기인데요. 왼쪽과 오른쪽의 색을 섞으면 가운데 어떤 색이 나오는지 역시나 예쁜 일러스트를 넣어서 연습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무채색, 즉 회색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렸는데요. 오른쪽 윗부분의 QR코드는 제 유튜브에서 무채색 만드는 방법 아주아주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두었으니까 이 부분도 꼭 보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워밍업 두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라데이션과 풀밤 묘사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구름을 그리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예쁜 화분 그리는 방법 들어가 있고요. 네 번째는 꽃 화단, 낮은 꽃 화단을 그리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역시나 QR코드로 해서 제 유튜브에 이 네 가지를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동영상 있으니까 꼭 봐주세요. 이제 워밍업 두 단계예요. 워밍업 두 번째에서는 왜 버섯을 그렸냐면 이 하얀 부분에서 무채색 연습을 아주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채색 연습도 해보시고 그리고 유채색에서 농도 변화와 다양한 색감 변화도 연습해 보시라고 예쁜 버섯 두 종류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어떻게 100%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법도 제가 여기 적어 두었어요.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는 사진들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여러 장 들어가 있죠? 자, 여기서부터 진짜 컬러링 시작이에요. 첫 번째는 정원 도구들인데요.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일러스트들로 준비해 보았고 하단에는 설명, 간단한 설명 들어가 있고요. 어떤 컬러를 사용해서 색칠을 했는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스케치가 한 장 더 들어가 있어요. 저는 제 컬러링북에 스케치를 두 장을 넣고 있는데요. 한 장을 망치더라도 한 장 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색칠하실 수가 있고 수채화로 한번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장은 색연필로 한번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아이패드를 사용해서 제가 직접 그린 일러스트들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편지지 등으로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예쁘게 꾸며보았어요.
두 번째 그림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넝쿨이 있는 허브가든입니다. 이렇게 나무 판자 형식의 프레임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보았어요. 역시나 스케치는 두 장이고요. 이쪽 일러스트들이 계속 바뀌고 있죠? 이것도 눈여겨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꽃바구니를 든 소녀예요. 귀여운 소녀. 와 예쁜 꽃바구니 그리고 뒤에 살짝씩 보이는 풍경까지 이렇게 연출을 해보았어요. 이 그림도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가든백입니다. 원예용 장갑과 스카프 그리고 예쁜 꽃들이 들어가 있는 가든백을 그려보았어요. 아, 이것도 제가 그리고서 굉장히 색감이 예쁘게 색칠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다육이 화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알록달록한 다육이들을 굉장히 가지고 싶어하는 편인데요.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대리만족으로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역시나 스케치는 두 장이에요. 그 다음에는 숲속의 가든하우스인데요. 전체적으로 예쁜 꽃들이 이렇게 많이 피어있는 가든하우스를 그려보았습니다. 스케치는 명암이 많이 들어간 편이기 때문에 초보분들이시더라도 아주 쉽게 색칠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정원의 꽃 부케를 그려보았습니다. 정원에 예쁜 꽃들이 있으면 집안의 장식으로 놔두기도 하잖아요. 그런 분위기에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쁜 꽃다발들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 오두막과 가드닝 그림도 이렇게 그려보았어요. 이런 밑에 부분을 여러 번 그려보시면 풍경 수채화 하실 때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색깔 변화 많이 주셔서 한번 색칠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는 실제로 보면 굉장히 채도가 높고 비비드한 색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약간 활력이 넘치고 기분 좋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바라기도 이번에 그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넣어보았습니다. 역시나 명암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감으로 살짝씩만 색칠해주셔도 아주 만족스러운 그림 나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정원에 한 마리쯤 날아들 것 같은 파랑새를 그려보았습니다. 뒤쪽에 있는 나뭇잎들은 채도를 조금 낮추어서 흐리게 색칠해주시면 더욱더 거리감이 날 수 있도록 색칠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붉은 열매도 이렇게 넣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언덕이 보이는 집 또 그려 넣어 보았습니다. 정원엔 꽃이 있으니까 나비가 또 빠질 수 없겠죠? 세 가지 알록달록한 여러 가지 느낌의 나비들을 넣어 보았어요. 서랍장을 이렇게 활용해서 화분으로 사용해도 아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의 꽃들이 들어가 있는 서랍장 화분도 그려보았습니다. 외국에는 이렇게 작은 새들을 위한 모이찻잔을 매달아 두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려보았습니다. 꽃과 화분이 있는 창가도 그려보았고요. 꽃이 가득한 가든하우스도 그려보았습니다. 이렇게 약간 하늘과 풀 그리고 땅이 있는 그림은 가장 멀리 있는 하늘부터 그리시고 맨 마지막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부터 그리시면 훨씬 더 쉽게 그리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드라이 허브 만들기라는 그림이에요. 세 가지 종류의 허브를 말리고 있고요. 이것을 빻아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여러 가지 재료로 사용하는 그런 느낌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지 않는 삽들을 사용해서 새집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서 저도 그려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서양배를 그려보았어요. 열매나무 위에 앉아있는 새도 그려보았고요. 마지막은 이 책의 표지인 가드닝 도어입니다. 리스도 있고 예쁜 화분들이 이렇게 꽂혀있는 가드닝 도어를 그려보았어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이제 이 종이가 고가의 수채화 전용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고가의 수채화 전용지 위에 스케치를 바로 벗겨서 그리실 수 있도록 뒷장에 이렇게 비어있는 스케치들을 얇은 종이를 사용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두었어요. 이 QR코드를 확인해서 보시면 어떻게 이 종이를 먹지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렸으니까 꼭 확인해서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스케치들을 큼직큼직하게 다 넣어두었으니까 꼭 활용해보세요. 이번 책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